슈바이처. 아프리카에는 의사가 없어 많은 사람이 병에 걸려도 치료할 수 없었어요. 마을에는 몸이 아픈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프리카 마을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방문했어요. 그러고는 큰 목소리로 외쳤죠. 자,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 사람들은 여기로 오세요. 저는 의사랍니다.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의사들은 슈바이처와 그의 동료들이었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의사가 뭐야? 이상한 사람 아닐까? 슈바이처는 병원도 약국도 없던 아프리카의 마을에 작은 병원을 만들었어요. 자, 이 약을 먹으렴. 엄마, 이제는 배가 아프지 않아요. 더 이상 아프지 않다고? 나도 좀 봐주세요. 저는 여기가 아파요. 너무 아파도 의사가 없어 치료받지 못했던 많은 사람이 슈바이처에게 달려왔어요. 다리가 다쳐 걸을 수 없던 아이도 이제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어요. 슈바이처 의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저희의 은인이에요.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걸요. 아프리카는 아주 더웠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부족했어요. 슈바이처가 사는 곳은 너무 허름해서 비가 새기도 했죠. 모기와 벌레들, 무서운 동물들도 많아 밤마다 조심해야 하기도 했어요. 아프리카 생활에 지친 슈바이처의 동료들은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했던 슈바이처는 무려 40년이란 시간 가까이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도왔어요. 후원금이 들어오면 슈바이처는 아픈 사람들을 위한 약을 샀죠. 이런 슈바이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크게 감동했어요.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린 슈바이처를 존경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큰 업적을 세운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죠. 그렇게 슈바이처는 의사로서 평생을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줘.